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의 5연속 기준금리 동결 발표가 방금 막 나왔습니다. 제가 외부에 있어서 지금 어쨌든 이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소식을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외부에 있어서 좀 급하게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바로 즉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5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5%를 또한번 동결로 유지하는 것이고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있으시고, 기준금리 인하가 또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물론 있으세요. 또 특히나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급인데, 여기서 기준금리 인상 안 하면 어떡하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십니다. 어쨌든 한국은행은 왜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그리고 이 동결 이후에 어떤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시장의 어떤 파급 영향,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한국은행 입장에서 그 부분을 여러분께 해석해서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까? 그래서 제 고민의 끝에 나온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이 통화정책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려보고자 합니다. 두 개의 화분이 있어요. 두 개의 화분이 있는데 하나는 물이 넘쳐요. 근데 하나의 화분은 보신 것처럼 좀 많이 시들어 있죠. 물이 부족해요. 하나는 홍수구, 하나는 가뭄인 거예요. 근데 두 화분에 물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물뿌리개를 이용한다면, 자, 필요한 화분에만 물을 줄수 있겠죠. 그런데 통화정책은 물뿌리개가 아닙니다. 통화정책은 안타깝게도 비와 같습니다. 비와 같기 때문에 물이 이미 넘치는 화분이든 물이 부족한 화분이든 둘 중에서 뭐가 더 위태로운지를 판단해서 물을 뿌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화분에게만 물을 주고 특정 화분에게는 물을 안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기준금리 인상이나 동결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좀 비유해서 설명드린 이유는, 어떤 화분을 보면 물을 더 주면 안 돼요. 근데 또 어떤 화분을 보면 물을 더 줘야 돼요. 예를 들면 기준금리 인상 관련해서도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를 보면 금리를 인상해야 될것 같아요.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금리를 인상해야 될것 같아요. 또 자금 유출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불안 문제 생각해 보면 금리를 인상해야 될것 같아요. 환율이 더 이상 오르면 안 되겠다. 이 고환율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라고 또 생각해 보면 금리를 인상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한국 경제의 어떤 부진, 경기 침체 현상을 보면 금리를 도저히 인상 못할 것 같아요. 한국은행의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물가 문제 고려해야 되겠죠. 근데 물가 상승률은 어쨌든 목표하는 수준에 가깝게 왔어요. 그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고 판단 내려질 수 있죠. 국내 한국의 금융 부실 문제, 부동산 PF발 금융 부실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를 또 고려한다면 금리를 인상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려 있고, 지금은 제가 간소화해서 두 개의 화분으로만 표현을 해봤지만, 이런 화분들이 수백 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수백 개의 화분 중에 어떤 화분은 물이 더 필요하고 어떤 화분들은 물이 덜 필요해. 물을 더 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어떤 여건을 고려하면 금리를 인상해야 될것 같고, 어떤 여건을 고려하면 금리를 인상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화분이 중요하냐, 이것을 판단해야 돼요. 지금은 어쨌든 어떤 걸 죽이고 어떤 걸 살릴지라도 어떤 화분을 더 많이 살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주세요.
예,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 고려하면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중국 부실 문제 제기됐는데 뭔가 대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런 제안들, 그런 질문들은 다소 하나의 화분만 고려하시는 거가 아닐까?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거시경제 환경을 본다 그러면 수백 개의 화분을 고루 고려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어떨까? 이게 통화정책의 가장 쉬운 설명이지 않을까 하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본격적으로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대내적인 환경을 유학적으로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물가안정 목표죠. 중앙은행이 해야 될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가 물가안정, 두 번째가 경기안정, 세 번째가 금융안정인데, 세 가지 문제를 고루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한국은행의 목표 물가 제도 하에 목표 물가가 몇 퍼센트예요? 2%예요. 근데 이런 걸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아직 2% 물가 상승률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6.3%에서 2.3%까지 물가 상승률이 하향 안정화된 건 사실이에요. 물가는 잡히지 않았지만 물가 상승률은 상당히 잡혔다. 물론 우리가 체감하는 그 물가 자체는 너무나 높고 괴로울 겁니다. 너무나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렵다고 체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그 물건의 가격 자체가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는 것이고, 통화정책 관점에서는 나의 체감 물가와 물가 상승률에 괴리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를 이해하는 접근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어쨌든 물가 안정 목표 면에서는 이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했는데, 쉽게 말하면 물가 상승률이 2%에 부합하게 많이 떨어져 줬고, 수입 물가 상승률도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해 왔었으니까 앞으로도 뭐 다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그러나 어쨌든 2%대 정도에 유지된다면 물가 상승률을 더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한 건 아니겠구나. 한국은행의 판단이 바로 물가 안정 목표에 다소 부합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구나라는 근거가 될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경기 안정 목표예요. 23년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지독하리만큼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래서 내핍의 시대. 궁핍한데 궁핍함을 이겨내야 하는 시대, 그 내핍점이라고 제가 23년 경제전망서에서 발표를 했죠. 23년 경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23년 하반기도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런데 중국발 금융위기나 그 경제위기 가능성, 이것이 촉발한 경기 하방 압력은 23년 하반기 경제를 뚜렷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담보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무서워서,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한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1.4% 성장률, 이 정도는 정말 심각한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로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더 가혹한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가 없는 배경이 됩니다. 경기 안정 목표죠.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금융 안정 목표죠. 금융부실 심각하다고 여러분 다 공감하고 계시죠? 가장 대표적으로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심각하다. 이 연체율이 심각한 그 배경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부동산이죠. 부동산 시장에 22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23년 상반기까지 매매 가격이 계속 조정되어 오면서 매수 심리도 얼어붙었었죠. 그동안 뭐가 쌓인 겁니까? 자연스럽게 미분양 주택이 쌓였었던 거예요. 물론 최근 들어서 해소되는 추이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어쨌든 목표하는 6만 호나 6만 5천 호 정도 기준선이죠. 이 수준을 웃도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금융 부실 문제를 해소하려면 미분양 주택이 추가적으로 쌓이는 것을 막아야만 할 거예요. 그죠? 근데 미분양 주택이 추가적으로 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수 심리를 어느 정도 유인해야, 그죠? 매수 심리를 어느 정도 매수로 연결을 시켜야만.
그러니까 경제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부동산 매매 가격이 연착륙될 수 있고 미분양 주택이 해소될 수 있고 그래야만 본질적으로 금융 부실 문제가 터지지 않을 수 있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 금융 부실 문제 계속 강조하는데 그런 금융 부실 문제가 더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그런 위험 요인이 더 크면 클수록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없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돼요. 역전세난이라는 것도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실제 역전세난이 실현되면 실현될수록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가 없는 요인이 되죠. 금리를 인하해서라도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움직여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통화정책 당국으로서는 금융안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이유가 돼요. 이세 가지 요인을 고루 고려한다면. 근데 지금부터는 그거 말고 금리 인상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그 질문 중에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가계부채 문제. 특히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가계부채 문제를 계속 거론하셨죠.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다. 가계부채 잡아야 된다. 근데 가계부채 문제를, 가계부채 규모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금리를 인상해야 돼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규모 면에서 경제 규모 대비 GDP가 차지하는 그 비율은 절대적으로 그 어떤 나라보다 높은 편에 해당됩니다. 가계부채 문제 심각할 수 있어요. 특히 규모 면에서 본다면 22년 가계부채 규모가 1800조, 1870조를 초과하면서 거의 1900조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22년 끝자락부터 시작해서 가계부채 규모가 오히려 줄어들기 시작했었어요. 왜? 금리를 인상하면서. 쉽게 말하면 금리는 가계부채에 대한 가격이에요. 여러분이 부채를 진다. 나이 물건 사고 싶다라고 할 때, 이 물건 가격이 높으면 이 물건 사고 싶어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금리가 높으면 가계부채를 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채를 짊어지는 데 따른 그 대가, 비용인 거예요. 가격인 거예요, 가격.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그 물건을 살수 없듯이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유지하거나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가계부채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특히 이 가계부채 규모에서 약 19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규모에서 대략 60에서 80%가량 이 80%가량이 부동산 성격의 대출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담보대출 이런 것들을 합하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현상은 부동산 매매가격의 추이, 부동산 거래량의 추이랑 거의 맞물립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 부동산 성격의 부채 규모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늘어나면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부채 규모가 늘어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총량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없는 거죠. 금리를 추가적으로, 바꿔서 얘기할게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해야만 되는. 다른 거안 보고 가계부채라는 화분을 놓고 봤을 때 가계부채 규모를 더 늘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금리는 그렇다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해야 되는 거가 되겠죠. 금리를 높게 유지한다면 가계부채 규모가 적절히 이렇게 크게 늘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도 고려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 부실 우려 있느냐 이걸 진단을 해야 돼요. 근데 본다면 최근에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가계부채 문제가 부실 우려가 조금 더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늘어난 수준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냐? 사실은 2015년 당시보다 이게 최근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당시보다는 낮은 수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가계대출 연체율이 올라갔고 가계부채 부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규모 면에서는 아직 많아요. 근데 가계대출 연체율이라든가 부실채권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계부채의 질적 수준을 진단해 보면 아, 이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는 또 어려울 수 있어요. 또한 가지는 규모를 잡기. 자, 가계부채 문제가 도대체 본질이 뭐냐라고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이 만약에 규모에 있다.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잡아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금리를 인상해야 되지만, 기존 가계부채를 짊어진 이 금융대출 가구가 금리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자 상환 부담을 떠안아야 되죠. 그런 관점에서도 고려한다면 연체율이 올라가는 현상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또 가계부채만을 고려할 때도 금리를 인상하면 안 되는 요인도 같이 섞여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국은행의 판단은 가계부채 규모를 더 늘리면 안 되겠고 그리고 가계부채 부실 문제를 야기하면 안 되니까 금리를 사실 인상할 이유와 동결할 이유가 같이 혼재되어 있다. 어쨌든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게 터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가계부채 은행 대출금 연체율을 가지고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가계부채 가지고 이제 진단해 드린 것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경인남 그 시리즈 중에 95화를 보시면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계부채 문제의 성격만 가지고 금리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단정짓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걸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한미 기준금리 역전현상이에요. 제가 엊그저께도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 2%포인트다. 그리고 미국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직 열려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금리를 동결하면 되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야기될 문제인 거죠. 그 문제는 뭐가 있어요? 잠재적인 문제는 첫 번째가 환율이고 두 번째가 자금 유출인 거잖아요. 이두 가지 문제가 실현되는지를 진단해 봐야 돼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이에요.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들어서 환율이 굉장히 높게 치솟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치솟은 배경이 기준금리 격차 때문이냐? 사실 이 환율이 치솟은 이 구간은 내내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2%포인트의 격차를 두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계속. 내내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내 똑같은데 왜 강달러 환율이 나타난 겁니까? 이것은 기준금리 격차 때문이 아니라, 한미 기준금리 격차 때문이 아니라, 중국발 금융 리스크가 부상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자금 이탈이 실제 일어나기도 했고, 중국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고, 중국 위안화에 따른 가치 하락에 따른 원화 가치 하락. 왜냐면 위안화에 대해서 원화는 마치 대리변수격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가치가 절하되면 우리 한국 원화 가치도 절하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금융불안 문제가 제기되면 제기될수록 우리들의 그 금융불안정, 어떤 불확실성이 고조되죠? 그러면 어떤 우려가 커져요?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집중되겠죠. 우려가 커지니까. 그럼 안전자산의 대표격이 달러니까 달러 가치가 강해져. 달러 인덱스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달러가 나온 것이지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환율보다 5월 달의 환율, 또 4월 달의 환율, 그리고 앞서가면 22년 10월의 환율이 더 높았었어요. 근데 22년 10월의 환율이 높았었는데 그때의 한미 기준금리 격차와 지금의 한미 기준금리 격차, 뭐가 더 커요? 지금이 더 크잖아요. 단순히 기계적으로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진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강달러가 야기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최근에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숙지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강달러가 나올 가능성은 더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요소들도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강달러로 인한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고 강달러가 실제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런 위협 때문에 앞에 금리를 동결해야 될 이유가 막강한데 그 물이 부족한 화분이 충분히 더 많은데 물이 부족한 화분이 예를 들어서 80개예요. 20개의 화분은 물이 넘쳐요. 그러면 아무래도 비를 내려줘서 물이 부족한 화분에게 물을 더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아직 이 문제는 실현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1,400원대. 그리고 최근의 강달러 현상은 한미 기준금리 격차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강달러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주로 고민하는 것이 외국인의 자금 유출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금 순 유출이 뭐 7월 말 8월 초중순에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한미 기준금리 격차 때문만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발 리스크 요인 때문에 한국으로부터도 자금이 유출된 것이다라고 해석해 볼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 기준금리 격차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벌어질 파급 영향을 고려해서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일을 먼저 우려해서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다른 게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80개의 화분을 살려놓고 보자. 그리고 만약에 강달러가 오거나 자금 유출이 너무나 심각하게 우려될 만큼 촉발되면 그때 금리를 인하해도 되는 거 아니냐. 먼저 살려놓을 화분을 살리자. 이런 접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엊그저께 우리 라이브 중에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다면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현재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벌어졌죠. 2%포인트. 그게 반드시 강달러를 만들고 자금 유출을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거야. 지금은 안 벌어졌고 아직은 한국 기준금리가 높아. 그러나 앞으로는 미국 기준금리가 더 높아질 것 같고 역전된 채 계속 2%포인트까지 벌어질 거야. 라고 우려할 때 뭐에 투자를 할까요? 그때 강달러, 달러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때 달러에 투자하자라는 열풍이 불고 그게 강달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2년 10월이 근래 역사상 최고 높은 강달러였었던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한미 기준금리 격차, 그 역전 현상, 이걸 우려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는 아직은 없다. 또한 가지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당장 금리를 추가적으로 9월에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하고 있죠. 그러면 굳이 지금 먼저 금리 인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국은행은 판단한 거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금리 인상 필요한 거 아닙니까? 중국발 금융 불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중국 사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요약적으로 좀 정리를 한다면 헝다는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죠. 비구이 위안은 2022년까지 부동산 개발 업체 1위 기업이었어요. 6년 동안 이 회사는 채권 이자 두 건에 대해서 미지급한 상태예요. 그리고 중릉 국제 신탁 금융사죠. 여기는 역시 금융 불확실성으로 이런 문제가 이쪽으로 전이되는 모습인 거예요. 또 다렌 완다그룹 같은 경우는 상업용 부동산 개발 업종인데 여기도 자금난으로 계열사를 매각하는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기업이 도미노 부실 우려가 실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부실 문제를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완화적 통화 정책을 도입해야 되죠. 정책 금리를 인하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최근에 금리를 그동안에도 낮은 금리를 유지했다가
최근에 금리를 인하하는 행보를 보이죠. 역시 한국은행의 스탠스도 국내 부동산 부실이나 국내 부동산 PF발 금융 부실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면 고려할수록 그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화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금리를 인하할 요인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국이 이런 금융부실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했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중국발 그 금융불안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금리 인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중국발 금융불안 때문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 둘다 치솟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국발 리스크가 부상하면서 세계적으로 채권금리를 올려놨어요. 채권금리를 올려놓은 건 뭐죠? 결과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그 시중금리를 이렇게 높은 금리로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발 리스크가 결과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만든 거예요. 이해가시죠? 쉽게 말하면 중국발 리스크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되는 환경에 놓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필요 없는 요인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최근 국채금리 추이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 금융불확실성 문제를 고려한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되겠네 하는 생각을 할 만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특히 중국 금융불안 문제를 고려할 때 우리가 뭐 생각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고려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디플레이션이에요. 지금이 보시는 것처럼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가 심각해진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중국 리스크, 중국발 금융 리스크는 중국 경기 침체 압력을 줄 것이고 경기 침체는 소비 둔화, 투자 둔화로 연결될 거예요.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디플레이션을 더 야기하는 요인이 되죠. 그렇겠죠? 소비하지 않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투자하지 않으니까 생산자 물가도 떨어지고 소비자 물가도 떨어질 개연성이 더 높겠죠. 그러면 물가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디플레이션은 세계적인 물가 안정을 만드는데 기여를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국은 아직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시죠?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금리를 또 추가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국은행으로서는. 그렇죠? 또 경기 침체 압력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중국 금융 불안을 가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이미 제가 보여드렸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CEIC에서 제공하는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중국 하우싱 액티비티, 그러니까 주택 관련, 건설 관련 활동들을 다양하게 짚어보면 이 빨간색 보세요. 주택 판매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 공급도 계속 줄어듭니다. 그리고 신규 투자도 줄어듭니다. 3대 축이 다 줄어들어요. 이게 뭘 얘기하죠? 결과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침체 국면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택 혹은 건설 관련 여러 활동이 줄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경기 침체 압력을 주겠죠. 왜냐하면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 관련 활동이 대략 한28% 정도 차지한다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 관련 활동들이 줄어들면, 부동산 관련 활동들이 줄어들면 그만큼 경제 성장 동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 침체 압력이 되는 것이고, 중국 경기 침체는 우리나라의 수출 침체로 연결되겠죠. 가뜩이나 근래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 수지가 적자 행보고, 대중국 수출액이 마이너스 30%에 육박하는데, 앞으로도 중국 경기가 불안하고 중국 경기 침체로 연결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가 더 취약해질 수 있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로서는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중국 금융 불안은.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로서는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요인이 된다. 금리 인상 필요성이 아니라 없는 요인이 된다. 저는 중국 금융 불안 문제를 아무리 다각도로 고민해봐도 금리 인상이 필요 없는 요인인 것이지 금리 인상이 필요한 요인으로 해석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해보면 여러분 내일 25일 밤 11시 5분에 잭슨홀 미팅이 있고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연설이 있죠. 기조 연설이 있죠. 저는 그 기조 연설을 즉시 제가 한번 직접 청취를 해서 여러분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때 역시 찾아오셔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뭐 아마도 11시 5분에 기조연설을 시작하면 그 끝나는 시간에 제가 바로 촬영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11시 뭐 30분이나 뭐 혹은 그 시간 이후에나 영상이 업로드 될수 있겠네요. 어쨌든 그 잭슨홀 미팅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9월 미국 FMC 회의 때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까? 그리고 9월 이후 10월과 12월에 걸쳐서 남은 FMC 미팅 동안 미국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까라는 것을 관찰하기 위함인데 그때 굉장히 강한 긴축의 메시지를 제기한다. 그러면 강달러가 나올 수 있겠죠. 추가적인 강달러. 근데 중국발 불안 문제를 유독 강조한다. 그러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어렵다라는 메시지가 우회적으로 될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관전 포인트로서 보시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더 달려가야 된다. 통화 정책을 더 긴축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종류의 메시지를 담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예단할 순 없지만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미국으로서는 좀 이제 거의 어려워진 상황. 뭐 있다 하더라도 한번 정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거의 23년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그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는 라스트 댄스가 있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역시 한국은행도 그런 것들을 예의주시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무래도 FOMC 회의 향후 스케줄 동안 금리 인상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데 베팅한 것이라고 또 해석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국으로서는 또 한국은행으로서는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 이게 더 벌어지는 게 두렵죠. 저도 그런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의 행보를 주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거시 경제를 좀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을 좀 책을 통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느냐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제가 쓴 책이죠.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 이 책을 통해서 경제의 기본을 숙지하시고 거시 경제를 아주 친숙하게 접근하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 안내 드리고요. 그리고 9월 16일 날 한문도 교수님, 이광수 위원, 또 박종호 교수, 김광석 저 넷이 마라톤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한국의 금리 동결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시중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일을 유도할 것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 주택담보대출금리나 시중금리가
다소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이끌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뭐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관점에서는 뭐 회복 요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다는 것 그 자체가 부동산 경기의 회복 요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 밖에 여러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가 앞에 설명드리면서 충분히 이해 가셨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딱 제 일정 시간이 딱 맞았네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잭슨홀 미팅 즉시 분석을 통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